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튜버 명로진입니다. 네. 유튜버 명로진이세요 이제. 아니 그 앞에 계신 우리 김정환 선생의 도움으로 유튜브에 입문을 하게 됐고 또 명로진 TV를 직접 개설해 주셔서 이제는 그 앞으로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이제 채널을 오픈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로 고전 쪽 위주로다가 올리시게 되나요? 고전 낭송을 일단 위주로 할 거고요. 예.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이 인문고전에 대한 낭독, 또 고전 읽기 이런 것들이니까 일단 고전 낭송을 위주로 하면서 그것이 좀 활성화된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미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브이로그들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선생님 원래 등반도 하셨었죠. 등반도 좀 했고요. 예. 6,100m급 남아메리카 그 해외 원정도 갔었고. 아, 그렇지. 거기서 하셨었어요? 여행도 그 남들보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6대륙을 다 돌아봤으니까 그런 경험을 좀 나누고 싶고 얘기 하셔도 되게 재밌으시겠다. 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실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글 쓰시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 글 쓰기는 사실 원래 그 이제 대학 때 대학 때가 아니라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문학 작품 읽는 것을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보통 우리가 문학 청년이라고 하는데 문청이었죠. 아. 그래서 이제 불문학과를 들어가게 됐고 그때의 분위기는 뭐 불문학이든 영문학이든 국문학이든 다 이렇게 같은 인문학 계열 안에 있었고 같은 건물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다 어떤 교양 과목들은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약간 묘한 경쟁심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 더 글을 잘 쓰나.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분위기가 대학에서의 분위기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같은 과뿐만 아니라 같은 뭐 영문과 국문과 이런 동기나 약간 1, 2년 선후배들 사이에 누가 더 글을 잘 쓰나. 그래서 이제 뭐 학회지 같은데 우리 과에서 보는 데다 또 글을 이렇게 많이 써서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보다 또 한 단계 높아지면은 학교에서 나오는 학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시나 산문이나 소설 같은 거를 응모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리면 인정을 좀 받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문학상 이런 것들을 응모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부터 약간 경쟁적으로 글을 쓰게 됐고 그때부터 사실 뭐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먼저 제일 먼저 가졌던 직업이 또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글을 계속 쓴 거죠. 아, 그럼 원래 글을 쓰시다가 그럼 연기를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글을 계속 썼고 또 책도 한 권 냈고. 아, 그 시절에? 그리고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제목은 그때 썼던 첫 번째 책 제목, 처녀작 제목이 뭐예요? 처녀작 제목은 참 손발 오그라드는 제목이라서 사랑은 두 가슴을 모아 뭐 이런 일종의 이제 감성 시집이에요. 찾아봐야겠다.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를 하다가 방송에 데뷔를 한 거죠. 저는 원래는 글을 먼저 쓴 것이 제 개인사에서 보면은 우선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연기자였다가 작가로다가 변신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원래가였다가 오히려 연기가 외도였던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네요. 전체적으로 다 보자면 먼저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방송 또는 배우가 된 건데 방송 생활을 하고 또 연기자를 하면서도 글은 계속 썼죠. 책도 계속 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 책을 처음 본게 언제였냐면 2000년 들어서서
아이 엄마가 이제 애를 임신을 하고 어느 날 책을 한번 사들고 왔는데 네. 책 제목이 뭐였냐면 물속에서 아이를 낳으시겠다고 했었어요. 그 책이 아이고 부끄러운 얘기가 그 책을 딱 받들고 하고 뭐랬냐면 나도 수중 분만을 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데? 하면서 봤더니 사실 그때 제가 선생님 잘 모를 때였으니까 어디서 한 번쯤 본 것 같은 남자가 표지에 이렇게 사모님이셨었죠. 같이 아이하고 같이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가지고 보면서 이 사람 뭐 이런 책을 다 썼어. 그러면서 처음 읽었었거든요. 내용은 사실 내용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선생님 책에 대해서 제가 처음 기억하는 건 그 책이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두 번째 책이 이제 저한테서 보자면 제 인생을 사실 바꾼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인드라이터. 네. 2007년도에 그 책을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 7, 8월쯤에 그 책을 읽고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이 사람이구나. 예. 물속에서 애를 낳으셨다고 했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그 심산스쿨에서 이제 인드라이터 강의를 듣게 그렇죠. 오기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책을 꾸준히 많이 쓰실까 계속 안 끊이고 책을 쓰실까였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권 정도 책을 쓰세요? 평균으로 나눠보시면? 두 권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평균? 네, 평균. 지금까지 지금 총 몇 권 정도 쓰셨어요? 지금까지 50권 썼습니다. 50권? 네. 와, 정말 많이 쓰신 거예요. 그죠? 1년에 두 권씩 25년 동안 책을 한 해도 안 걸어 쓰셨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아까 그 출산기 책도 네. 얘기를 하셨지만 50권쯤 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삶을 그대로 그냥 뭐든지 글로 쓰고 싶어 했나 봐요. 뭐 이거는 글이 되고 네. 이거는 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네. 무조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족한 것도 모르고 내 일상, 내 삶을 그냥 무엇이 됐든 어떤 주제든 어떤 콘텐츠든 책으로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아 이거 누가 이런 걸 책을 읽어요? 책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잘하시죠.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거죠. 원래 그 우리가 이 동영상 찍기 전에도 김정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머뭇머뭇하고 고민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단 저지르는 거죠. 뭐 이게 책이 될까, 이게 원고가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쓰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랬어요. 무조건 써서 출판사에 보내면 물론 이거 이런 걸 무슨 책으로 냅니까 하는 출판사도 있지만 네. 뭐 돌다 보면 또 어떤 출판사에서는 이거 괜찮은데요? 냅시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랜서 정신이라는 게 저는 기우제 정신하고 똑같아요. 네, 비 올 때까지 그냥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책도 낼 때까지 내고 내겠다는 출판사가 있을 때까지 보내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연구 쓰면 그래도 내는 것도 전혀 걱정 없으신 정도는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지금도 이게 사실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벼랑 끝이고 항상 시베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보다는 책을 내기가 쉬워졌죠. 쉬워졌지만 그래도 뭐 무조건 내가 썼으니까 내주겠다 이런 출판사는 없어요.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뭐 이런 컨셉 얘기를 하고 아 출판사와 같이 그런 부분을 맞춰보기도 하시고 그럼요.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또 일을 해온 기획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전화 통화하다가 아 나 이런 거 책 내고 싶은데 제목만 딱 얘기했더니 선생님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갔더니 뭐 기획서도 필요 없고 바로 거기서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컨셉하고 이 정말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책 한 권 원고를 써서 보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책을 쓰려다가 기획서도 쓰고 원고도 좀 막 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에이씨 안 하고 말아 이러서 포기했던 게 한 4년 전쯤,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이 뭐였냐면 제목이 당신이 강사로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다가 제가 이제 강의 생활 3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하면 망한다라는 내용으로 원고 좀 썼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 보낼 때 하는 얘기가 사실은 대부분의 출판사 답장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메일 보내고 남자 전화 통화를 해도 근데 딱 한 군데에서 보내왔던 메일이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만 읽기도 바쁘고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들만 쌓여 있는데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이 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가 읽어주겠느냐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딱 근데 그런 메일을 한번 받고 나니까 기운이 팍 꺾이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꺾이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딜레이 하다가 이제 그러면 책을 안 써주나 이거로 다 유튜브 할래? 그래서 저는 이제 무명강사 선생님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퇴짜 맞은 경험들이 너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책 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퇴짜 맞은 건 몇 번 정도까지 맞았어요? 한 12번까지도 맞아본 것 같아요. 12군데.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12번째 그 채택이 돼서 선택이 됐죠. 아,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그 저의 그 아들에게 주는 네. 뭐 아빠로서 아들에게 주는 글, 뭐 세상에 꼭 하나뿐인 너에게라는 책인데, 네. 뭐 그렇게 뭐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해에 백상 예술 대상 출판 부문. 아, 최종 출판 부분 후보 12권에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그러니까 좋다라고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도 거기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또 남들이 거절을 해도 예. 자기가 끝까지 노력하거나 애쓰는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는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안 알아주면 또 어때요? 네, 내가 노력한 게 그거 자체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저는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프리랜서 정신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도 이제 직업은 이제 프리랜서 강사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강의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오고 강사로도 조금씩 높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과 주로 쓰는 방법도 있으세요? 저는 그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어슐라 르귄이라는 작가인데 예. 이제 여성 작가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가들 젊은 작가들한테 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는 오직 쓰지 않을 때만 생계에 대해서 걱정한다. 아, 그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계에 대해서 걱정한 왜 안 하겠어요. 누구나 다 프리랜서인데 네. 뭐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쓰는 거죠. 예. 뭔가를 아, 쓰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쓰고 있을 때 쓰기 전에는 아, 내가 쓴 글이 뭐 출판사에서 채택을 해줄까 뭐 책이 나올까 이게 뭐 돈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만 쓰는 순간 그러니까 쓰기 시작해서 바로 몇 주 만에 그런 걱정을 잊게 되고 거기에 몰입을 해서 예.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다른 프리랜서 분들한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사시니까 강사는 강의 준비를 하지 않을 때만 생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우슐라 르긴의 말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생계 걱정하고 있을 동안에 다음번 강의 때 뭘 하면 좋을까? 그거를 준비하고
뭐 강의안을 짜고 그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더 몰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생계 걱정은 그런 대작가도 했고 뭐 공자님도 뭐 생계 걱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 해결 시간에 안 되는 문제다.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시간에 뭔가 차라리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아이디어 있는 그 창작물을 내는 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낫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 선생님께서 주로 쓰시는 내용들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셨죠. 이 고전 쪽으로다가 그렇습니다. 하시게 된 게 네. 제가 처음 봤던 책이 제목이 되게 황당했었는데 그 공자 팬클럽 홍대지구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야 공자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키득키득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와, 굉장히 네. 훌륭하신 인터뷰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책 읽으면서 그때로서는 저는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었고 왜 뜬금없이 공자를 쓰셨을까? 그런데 그 뒤로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동양고전 쪽에 강의도 하고 계시고 책도 그 뒤로다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고전을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시고 고전에 글을 그쪽에 책을 쓰시고 그러게 된 계기는 뭐예요? 계기는? 계기라는 거는 그 논어에 대한 책을 그때 썼을 때 네. 공자 팬클럽 홍대 지부 그 책을 쓰기 이제 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맡았는데요. 의뢰가 와서 예. 그때 책과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소개를 예. 해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물론 다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좀 소화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 마음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동양 고전에 대한 어떤 책들이 몇 권이 소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읽다가 말고 읽다 포기하고 집어던지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읽고 보니까 이게 고전에 이런 깊은 맛이 있었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왠지 이제 다른 책들이 좀 시시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책 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전의 그 깊이는 또 못 따라가잖아요. 이 신간이나 최근의 예. 책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이거 고전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고전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도 쓰게 되고 홍대 지부도 하게 된 거고. 그럼 지금까지 고전 책은 몇 권이나 쓰셨죠? 고전 책 뭐 잘 지금 세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동안 7-8권 된 것 같아요. 한 1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 정도쯤이면 고전을 한 10권 가까이 책을 쓰셨을 정도면 꽤 많이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공부는 많이 안 했고요. 지금 공부 중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동양 고전을 보려면은 한문이라는 그 또 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성을.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해도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 고전을 서양에 처음 소개한 사람들이 선교사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성교도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익혀요. 그러면서 그렇죠. 한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성교를 못하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양의 성서를 이제 중국어로 옮기는 네. 일도 했지만 역으로 중국의 고전들, 사서삼경 이런 네. 것들을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으로 옮기는 부터 해요. 아 그렇게 해서가 서양으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어 맹자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소개가 됐어요. 뭐 제임스 레그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교사이자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한 20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해요. 이분들이 네. 자기 나라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하고 딱 20년째 되는 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거 한문 공부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뜯어말리겠다. 내 아들이 한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 이걸 안 시킨다. 내가 20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한문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뭐 한문을 이렇게 보면서 고전을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한문을 몰랐을 때 하고 지금은 아주 요만큼은 또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겠죠. 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안 되던 독해가 이렇게 몇 구절은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배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이건 뭐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고. 저도 아침에 뭐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잠이 안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한문 공부하고 그러죠.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사실 저는 이제 그 서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이제 추석 지나고 난 다음부터 아예 거기에서 그 저희 선생님한테 한문 독해 공부를 따로 하나 또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붓글씨 쓰다 보니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도 어렵고 써놓은 글자가 내가 기껏 써놓고도 무슨 글자인지 몰라서 결국에는 반쪽짜리 글자가 되는 거가 되는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고전을 공부하려다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계 때문에 결국 한문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 케이스인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쓰신 책 중에서 가장 애착 가는 책이 어떤 거? 그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많은 책을 썼지만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은 몸으로 책 읽기라는 책입니다. 예. 네. 몸으로 책 읽기. 뭐그 책은 서평집인데 많은 독자들의 그 호응은 받지 못했지만 그 책을 읽은 몇몇 분이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아 이분은 참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서 하나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예, 그렇게 이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책 중에는 뭐 20, 30세를 찍은 책도 있지만 그 책은 그렇게 많이는 나가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이 있고 왜냐면 그 책에 있는 글을 쓸때 한마디로 제가 글을 쓰면서 와 정말 내가 펄펄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 쓰실 네, 그 때, 예. 책의 그 원고를 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그냥 한 꼭지를 쫙 써 내려가고 그 나도 생각 못했던 좋은 문장이 막 떠오르고 그 책을 썼을 때 그런 정말 굉장히 행복하고 신기하고 몰입됐던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출판시장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서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40대 이후에 제 인생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은 이제 인드라이터고 개인적으로 되게 독특하다 재미있다라고 읽었던 책은 뭐였냐면 연애의 말걸기였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쓰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하셨고 그랬었어가지고 아는 들었던 기억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제 얘기도 아마 한 꼭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요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모아서 쓰신 책이잖아요. 아, 내 책을 많이 읽으셨네. 거의 다 읽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쓰신 책들은 거의 다 읽었다 싶은데, 어쨌든 저는 그 책이 되게 독특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 사실은 혼자 쓰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쓴 책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아까 이 글들을 보고, 물론 선생님께서 유문을 하시고 해서 정리가 된 거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책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머릿말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글을 쓸 시간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쓰셨던 기억도 그렇죠. 나고, 예.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가 40대
중반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펄펄 나는 연애하는 라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책 읽으면서 예전에 막 이렇게 막 마음 살리면서 연애했던 기억으로 떠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연애의 말벽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이런 기회에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쓰시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기획을 하셨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원고를 받고 이렇게 하실 계획을 하시게 된 그 아이디어를 낸 계기,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저는 어떤 책을 낼까라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예. 늘 하는데 그 책을 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이에요. 그렇죠. 한 10년 됐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인디라이터 교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 하고 있었을 때 그 인디라이터 교실 안에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또 썸이 있고 예.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뭐 뒤풀이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남녀 연애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 이거 뭐 아깝게 내가 듣고만 있지 말고 책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속된 말로 하면 앵벌이를 시켰죠. 제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서 당신들이 알았던 또는 겪었던 연애 제일 기억나는 거 한 꼭지씩 적어서 보내봐.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예, 맞아요. 받아서 책으로 냈어요. 예. 예.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책이 어쨌든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제 얘기는 한 꼭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면 되게 짤막짤막하게 연애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랑 얘기가 그렇게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얘기만 남아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되게 앞뒤로도 지저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뽑아놨는지 몰라도 읽는 내내 하여튼 되게 기분 좋게 읽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또 예전에 연애했던 생각도 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뭐 30대 정도까지는 맨날 여자 뒷공무며 쫓아다니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행복했고 좋았었고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고전 쪽에 책만 쓰셔서 솔직히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고전 말고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재밌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우, 너무 잘하는데. 아, 네, 잘하네. 감사합니다.